엑스포츠 뉴스 조은혜 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하나 이글스를 대파하고 2연 탈출에 성공했다. 삼성은 26일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200일 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하나 이글스와의 시즌 6차전 경기에서 13-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삼성은 시즌 전적 35승 42패를 만들면서 이 연패 사슬을 끊었다. 반면 하나는 44승 32패로 5연승 행진이 끊겼다. 이날 선발 양창섭은 6이닝 4피안타, 1홈런, 2볼 넷, 6탈삼진 1실점 후투 로 시즌 2승을 올렸다. 양창섭에 이어 우규민과 한기주가 나왔다. 장단 15 안타 13 득점이 나온 타선에서는 러프가 연타석 홈런 포함 5 안타 5타 전 맹타를 휘둘렀고 구자욱이 2 안타 3 타점, 강민호 2 안타 2 타점 2 원석과 박한이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고른 활약이 나왔다. 에서 영위 균형은 3회 와르르 무너졌다. 선두 박한이가 스트레이트 볼넷, 손주인의 희생번트 후 박혜민의 안타와 도루로 2-4-2-3루 상황, 구자욱의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삼성이 2에서 0 리드를 잡았다. 그리고 곧바로 러프와 이원석 김원곤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5에서 0까지 벌어졌다. 갑작스런 폭 28일 인천 SK 기아전 우천 최소 3회 비기닝을 만든 삼성은 5회 홈런으로 2점을 추가했다. 선두 구자욱이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나간 무사 1루 상황, 러프가 볼카운트 1에서 1에서 김재영의 3구 시속 135km 직구를 타격해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쏘아올렸다. 자신의 시즌 16호 홈런, 이 홈런으로 삼성이 7에서 0까지 달아났다. 회에는 11 점차까지 벌어졌다.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됐다. 제게 하나가 김재영을 내리고 송창식을 올렸으나 박한이 2루타 후 폭투, 박혜민 볼넷으로 만든 1-4-1-3루에서 김상수의 희생플라이로 박한이가 홈인했다. 이어 구자욱의 적시타와 연타석 홈런을 만드는 러프의 투런이 연달아 나오면서 3점을 더 냈다. 점수는 11에서 0. 하나는 6회 말 이성렬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을 만회했지만 삼성이 7회 초 서균 상대 강민호의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삼성이 13에서 1로 하나를 다시 따돌렸다. 8회 말 하나가 김태형과 이성렬의 안타 를 묶어 한 점을 더 냈으나 이미 점수가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9회 말을 앞두고 다시 내린 뒤로 결국 강우콜드로 경기가 종료됐다. unhwe@exp.orthnews.com 사진는 엑스포츠뉴스 DB 모바일 안경 구독하기 한경 라이브 뉴스레빗 연예 글빵 한경.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